플러스 이누슨. 근데 이런 구멍 뚫린 데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구멍 뚫린 데 빼야 되겠지. 그럼 일단 이 안에 구멍이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 지금? 관통한 거야 아니면 가다가 멈춘 거야? 관통한 관통되는 거 알겠지? 그럼 이 관통한 모양이 무슨 모양인데? 십자가 하나 직육면체 모양 아이가. 어째? 안에 이렇게 관통돼 있는 한쪽으로 관통돼 있는 게 직육면체잖아. 직육면체부터 대구해 민넓이 곱하기 높이지. 그래서 이 관통한 한 덩어리 부피가 x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인 건 알겠지? 그럼 x 제곱에 x 플러스이잖아. 맞아? 얘를 몇 번 관통한 거야? 세 번. 그렇지. 일로 뽕 한 번, 일로 뽕 한 번, 일로 뽕 한 번. 일단 다 빼자고요. 몇 번 빼? 세 번 빼겠지. 자, 근데 이런 거야. 만약에 얘가 3D인데 2D로 생각하자면 얘를 이런 직사각형을 한 번 빼고 이런 직사각형을 한 번 뺀 거야. 이런 넓이 구하는데. 그럼 얘 몇 번 뺀 거야? 두 번 빼면 돼, 안 돼? 한 번 빼야 되잖아. 그럼 얘 다시 뭐 할 건데? 이 정사각형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야. 맞아? 그럼 이사 위에서 한 번 더 뚫은 거야? 몇 번 뺀 거야? 세 번. 세 번 뺐잖아. 원래 몇 번 빼야 돼? 그럼 이 안에 겹친 부분을 몇 번 더 해야 돼? 두 번 다시 더 해야 되는 거잖아. 아니, 부피를 말고 넓이라고 생각한다면, 이제 평면 안에서만 생각한다면, 니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.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 한번 뺄 거 아니야. 얘도 한번 뺄 거 아니야. 그럼 다비가 얘 몇 번 뺐는데? 그럼 다시 몇 번 더 해야 돼? 두 번 더 하면 다시 그냥 색칠이 되는 건데? 한 번만 더 해야 되는 거잖아.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. 얘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내가 이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빼버렸다고. 그러니까 한 번을 다시 더 해줘야 되는 거야. 근데 얘는 지금 평면에서 생각한 거. 얘는 3D잖아. 한 번, 두 번, 세 번이 뚫힌 거라고. 그럼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위에서 구멍이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해봐봐. 이 겹치는 부분을 몇 번 뺀 건데? 원래 몇 번 빼야 되는데? 왜 두 번을 빼? 들어가는 물량인데 여기 한 번, 이 빈 공간을 한 번씩만 빼야지 나머지 공간을 계산을 하는 거지. 얘도 그냥 빈 공간이잖아. 몇 번 빼야 되는데? 아니,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데에다 여기에 부피를 빼서 이런 애를 구하래. 얘 몇 번 빼야 돼? 어? 두 번 빼면 여기도 또 뚫은 거잖아. 그럼 지금 이 안에 하나, 둘, 셋, 이거를 네가 세 번을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뺀 거지. 원래는 여기 공간 하나, 여기 공간 하나, 여기 공간 하나, 이 가운데 공간 하나, 한 번씩만 다 빼야 되는 거 아이가? 무슨 말인지 알겠나? 물을 채웠을 때 부피가 뭐야? 여기 들어가는 물량이라고요. 그럼 여기 안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 물이 없다 치자. 걔를 한 번만 빼야 되잖아. 근데 네가 계산을 못하니까 여기 길쭉한 거 한 번 뺐다가 여기 길쭉한 거 하나 뺀 거야. 그럼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몇 번 뺀 건데? 그럼 다시 몇 번 더 해야 돼? 왜? 몇 번을 원래 빼야 되는 건데? 겹치는 부분도. 한 번만 빼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일로도 뚫고 열로도 뚫고 절로도 뚫었어. 네가 세 번을 뺐다고. 그렇지. 그만한 거야. 얘네. 그럼 이 지금 가운데 겹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뭔데? x 곱하기 x 곱하기 여기도 x 아니야. 그럼 x의 제곱을 몇 번 더 해야 된다고? 두 번만 더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계산해봐. 그 다음에 97번.